옛날 옛날에 아주 지혜로운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남편을 마치 임금님처럼 존경하고 섬긴다면 남편 또한 너를 마치 왕비처럼 귀하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네가 스스로를 하녀처럼 낮추고 행동한다면 남편 또한 너를 하녀처럼 대할 것이다. 만약 네가 자존심만 앞세워 남편을 돕지 않고 무시한다면 남편은 너를 힘으로 억누르고 하녀처럼 부릴지도 모른다. 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는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차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남편의 친구가 집에 찾아오면 정성을 다해 대접해야 한다. 마치 손님이 아니라 귀한 분을 모시듯이 말이다. 그렇게 하면 남편은 너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고마워할 것이다. 항상 우리 가정을 위해 마음을 쓰고 특히 남편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것이다. 마치 네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줄 만큼 기쁜 마음으로 너를 아끼고 사랑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상대방 또한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단다. 가정을 위해 서로 돕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마라.